근데 저 이 쇼파의 용도는 뭔가요? 이건 남자와 여자를 위한 용도예요. 베트남의 호텔에 항상 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 그런 거 막 해도 돼요? 5시쯤만 되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시 되면 여기 불륜들이 일단은 집에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야. 여기는 신랑 신부님 맞선볼 커피숍입니다. 신랑님들이 국제결혼 생각하실 때 베트남 여성은 무조건 한국 남성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성들도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나는 못생긴 남자, 나이 많은 남자 만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랑 신부님 네. 서로 결혼 동의들 하셨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까 보니까 수의사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신랑님도 예. 이렇게 와서 이제 촬영도 동의를 하셨다는 거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신랑님은 유튜브 촬영을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신부님을 만나지도 못하셨고 내 아내를 지금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아마 지금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랑 또 마찬가지로 농촌은 또 농촌이고 도시는 또 도시네요. 하이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하이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위치적으로 여기는 항구 도시고요. 네. 여기 하이폰에는 외국계 공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천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여기 LG가 있어요. 네. LG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럼 LG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도 국제결혼을 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또 관계자들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 LG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거는 들어봤어요. 여기 호텔에서 매니저 역할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아주 이뻤어요. 네. 그 친구도 LG에서 일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어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좋은 신랑님 소개시켜 주겠다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LG에서 만났어요. 이미 만난 거예요? 이미 만났죠. 우리는 지금 요 호텔로 가는 거예요. 피디님, 저 호텔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는 많은 한국 남성들이 저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베트남 여성을 만났어요. 지금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 호텔에서 3개월을 살아봤어요. 국제결혼 회사를 결심하고 이 호텔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피디님 때문에 이 호텔에 정말 오래간만에 와보는 거예요. 근 한 4년 만에 와보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여기서 사업을 그렇죠.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 여기서 이 일을 처음 배울 때요 네. 옆에 신랑들 오면 막 말 걸어보고 싶고 우리가 뭔가 조금 알 때가 그 아는 척도 해보고 싶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그런 추억도 있거든요. 아...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4년 전 제가 이 호텔 처음 살았을 때하고 옛날 여기서 요 식당이에요. 요 식당에서 같이 여기 직원들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랬어요. 피디님 여권을 한번. 베트남은요 외국인들은 호텔 투숙하려면 꼭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아 근데 저 이 쇼파의 용도는 뭔가요? 이건 남자와 여자를 위한 용도예요. 오늘 여기서 혼자 묵을 건데 예 이게 베트남의 호텔에 항상 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 그런 거 막 해도 돼요? 그 러브예요. 러브. 그러니까 베트남도 뭐 연인 관계 된 사람들이 낮에 놀러 오죠. 제가 이 호텔에서 약 6, 7년 전에 살았을 때 네.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되면 1층 로비에 나가서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성들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네. 5시쯤만 되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베트남이 5시가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5시 되면 여기 불륜들이 일단은 집에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의심을 안 받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아내가 의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조금 후면은 우리 신랑 신부님 맞선볼 커피숍입니다. LG 거 여기도 우리나라 제품 보이네요. 저는 이렇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를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LG 에어컨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매니저님들은 들어가서 맞선 준비하시는 거예요? 혜진이는 신랑님을 모시고 오는 거고 네. 루비는 현지 이제 맞선 준비를 하고 있죠. 조금 뒤면 우리 이제 신부님들이 오실 거예요.
궁금한 게 예. 그러면 이렇게 통역 보시는 분들 월급은 어느 정도나 받으시는 거예요? 국제결혼 통역사들 하루 일당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베트남 현지도 이제 물가가 있고 다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 현지 분들은 한 달 월급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약 3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일만 일해도 그 공장 분들만큼 가져가시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통역이라는 직업이 보수는 낮은 거 아닙니다. 괜찮은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한 신부님을요, 네. 한 3개월 정도 본 신부님이 있어요. 베트남 신부님? 네, 베트남 네. 여성인데 네. 그 여성이 이따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신부님이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안 이뻐요. 안 이뻐. 저는 그 신부하고도 조금 살짝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 신부는 대다수 한국 남성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한 남성이 좋다고 했는데 신부가 싫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관계자들, 베트남 결혼회사 스태프들이 막 화를 내고 욕한 거예요. 너 네 얼굴을 생각하라고, 이 남자가 너 좋으면 너 결혼해야지, 네가 뭐 잘났다고 막 한 거예요. 그 여성이 했던 말, 나도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 신부님이 석 달 전과 지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옷이 옛날에는 더 안 이뻤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게 여자 마음 아닐까요? 신랑님들이 국제결혼 생각하실 때 베트남 여성은 무조건 한국 남성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성들도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나는 못생긴 남자, 나는 나이 많은 남자 만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직업도 좋고 젊은 남자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맞선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맞선 봤더니 내가 마음에 드는 남성은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깨우치겠죠.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나를 안 좋아하네?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좋아하네? 그러면서 생각들을 조금씩 하향으로 낮추는 거예요. 내가 맞선 보러 올 때 못생긴 남자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업체는 이랬대요. 그게 문화라고. 아니 세상에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문화가 어딨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한국 남성은 국제결혼을 좀 늦게 선택을 하고 베트남 여성은 일찍 선택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평균 15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 그 여성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고 하면 안 되냐고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은 그 여성분은 어떻게? 아직 못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봤었거든요. 그 신부님이 안 이뻐. 그러면 이렇게 네. 실장님이 국제결혼하는 이 한 사이클 있잖아요. 뭐 신랑님 도착해서 도와드리고 하는 그 사이클을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분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한 달에 네 분 이상? 예,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딱 네 분 정도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 신랑님 오셨다. 신랑님 왔어요. 신랑님, 루비야 했잖아. 일단 안내 좀 해드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신랑님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네. 전 바로 올라갈게요. 지금 우리 신랑 신부님 네. 서로 결혼 동의들 하셨어요. 아 벌써요? 예, 좀 빠르죠? 너무 마음에 드셨나봐요. 마음이 있으니까. 엄청 착하게 생기셨네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랑님 차로 안내해드리고. 이미 네. 또 기대면 빨리 돈을 것 같아요.